애니멀로 TV. 원투 원투 책책. 안녕하세요, 애니멀로의 테디입니다. 오늘은 애니멀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고 왔습니다. 바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이 만든 웅덩이, 바로 늪이죠. 늪을 가꾸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. 며칠 전 DK로부터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. DK네 주말주택에서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작은 늪을 발견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늪의 입구가 다양한 풀로 가로막혀 있어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구분이 안 되었지만 DK가 혹시나 하고 길을 만들어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큰 늪이 있었다고 합니다. 잠시 길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는 DK와 DK의 브라더 영을 한번 보시죠. 둘 다 낙지는 난생 처음이라고 합니다. 딱 영상에 보시는 저 자세 보시면 딱 그렇게 보이시죠? 하지만 이 초보들에게도 길은 열리네요. 열심히 일하는 이 두 사람을 영상의 배경으로 두고 늪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. 대부분 늪을 떠올리면 사람이나 동물이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공간을 생각하실 텐데요. 늪이 대부분 진흙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그렇게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발견한 이곳이 바로 일반적인 늪에 해당됩니다. 연못과 늪의 차이를 쉽게 한번 구분해봤습니다. 연못은 땅을 파서 인공적으로 물을 모아둔 곳을 말하고요. 늪은 물 밑까지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는 물이 고인 곳을 의미합니다. 이렇게 연못과 늪의 정확한 차이 아셨죠? 자, 두 사람의 노동 끝에 이제 어엿한 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풀숲에 가로막혔던 이 공간이 이렇게 변했는데요.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하네요. 짜라자짠짠 빠라빠빰빰. 와, 정말 이 길을 따라 들어가 보니 늪의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커서 이렇게 DK도 놀랐다고 하는데요. 깊이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. 깊이와 이러한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돌을 한번 이렇게 던져봤는데요. 그 깊이와 늪의 크기가 여러분들은 감이 오시나요? 생각보다 정말 큰 것 같습니다. 자, 이곳에는 대충 눈으로만 봐도 몇 종의 수생생물들이 있고요. 대표적으로 쇠털골 군락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생물은 개아제비, 송장애염치개, 물방개 등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물고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안쪽이나 깊은 곳으로 가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늪 만들기 프로젝트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. 일반적인 연못처럼 방수포를 깔거나 여과기를 설치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 자연이 만들어진 공간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저희가 사육하고 싶은 생물들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니멀로의 작은 늪 만들기 다양한 에피소드로 나누어서 업로드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끝! 애니멀로 TV